뱅키로 분위기 꼬롬해지니까 벤조 간다 가고 토끼로 온더라 이가 일본인들이야? 지랄한다 허차 들어와도 되겠니? 와 소울 말치겠다 와 진짜 라디오 듣는 것 같네 가도 되겠니? 되겠니? 들어온나? 빨리 들어온나? 좀 비좁아도 저기 가서 생쇼 하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낫다 난 안정원, 얘는 양석형. 반가워. 와타시오 이익준 데스. 미친 새끼. 야는 이익준, 나는 김준환. 우리 둘 다 장원에서 왔다. 같은 고등학교 친구. 누구 둘이도 한 학교가? 어, 우린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. 아, 아, 아. 안 죽는다. 너무 잘한. 근데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? 너무 좁은데. 한 놈도 안 오는 게 어디가. 난 안정원. 얜 양석형, 김준환, 이익준. 나는 최송아. 니들 다 친구야? 아니다, 아니야 미쳤어. 본지 5분밖에 안 됐어. 아닙니다. 아니면 됐지 뭐 그렇게 난리야. 야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기념사진 한 방 찍을까? 그게 말이가 빵꾸가. 말이야. 그래야지 뭐. 야 그 저기 의자 세워서 찍으면 되겠다. 잠깐만. 불 깜빡깜빡하면 찍히는 거다. 어어 한다. 야, 넌 얘 많이 안 먹었어. 우리도 이제 먹기 시작했고, 야 너네는 야, 전쟁통에도 그렇게 안 먹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빨리 먹어? 알았어, 화를 내고 그래. 볶음밥 다섯 개 시켜. 하여튼 자기만 알아요. 나 살다 칼국수 먹다 별소 일다 듣는다. 그럼 네가 좀 빨리 먹어. 야, 그럼 네가 분위기 맞춰 천천히 먹으면 되잖아. 엄마, 아 겉절이 이제. 이모님, 겉절이도 같이 포장해 주세요. 야,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속도 조절까지 하면서 먹어야 돼? 야, 네 돈이냐? 법카로 먹는 거잖아. 원래 우리 아버지 병원이니까 오메 따지면 내 돈이야. 아, 저 치사한 새끼. 알았어. 내 돈 주고 내가 먹으면 되잖아. 얼마인데, 어? 내놔. 아, 야. 아, 얼마냐고. 야, 그만 좀. 그만. 아, 정말 진짜. 야, 딱 우리 우주 수준이다, 우주 수준. 와, 나이 마흔 먹고 볶음밥집 싸우고 싶냐? 야. 너 몰라서 그랬지. 지난번에 청국장 먹을 때도 난 두부만 먹고 얘네 둘이 그 안에 속을 싹 다 건져 먹었어. 아, 알았어. 아, 별걸 다 기억해 이 새끼. 그래서 밥 몇 개 볼까요? 다섯 개요. 3.5개요. 그 안충 선생. 우리 동생의 그 사랑을 받아 주시게나. 아프실 것 같은데. 왜들 뭐야 너? 왜 너의 왜 걔라 왜 가만히 너 이거 뭔데? 네가 뭔데? 가만히 뭔데? 네가 걔 내가 갖다 준 걔 안 갖다 네가 왜 나 순간 니들 7살인 줄 알았잖아. 그러게 왜 계란을 대가리로 깨? 준이 새끼 헛소리 하잖아. 뭐 헛소리야. 동생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아는 오빠 난 처음 봤다. 그게 무슨 동생 얘기야. 완전 지 얘기지. 걔가 일생을 그랬잖아. 너 익준이가 먼저 누구 좋아하는 거 봤어? 결혼도 혜정이가 몇 달을 따라다녀서 한 거고. 아무튼 남매가 요즘 내 속을 뒤집어놔요. 나 갈래.
커피 안 마시고? 우리 본능이 만나러 가야 돼. 오늘 본능이한테 내가 줄 선물이 있거든. 나? 아직 10분 남았지? 예. 그 뭐 커피 좀 사다 드릴까요? 아니야. 괜찮아. 그냥 물어본 거야. 아, 너 그렇게 말하니까 먹고 싶은 거 같기도 하고. 뭐래? 괜찮대. 양성이래. 좋아. 결과 뭐래? 섬유선종.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하기로 했어. 그럴 줄 알았어. 고생했다. 이따 보자. 양성! 양성! 됐지? 오케이. 다 왔니? 한 명 남았는데요. 너 오늘 애들 호출했어? 한 명씩 줄줄이 나가던데? 오늘 저녁에 밴드 연습 있는 거 알지? 이따 봐. 매우 고생해. 복귀할 때 됐어. 익준 새끼 왜 안 와? 배고픈데. 왔다 익준이 새끼. 뭐야? 뭔데? 뭐야? 뭔데? 뭐야? 뭔데? 삼겹살. 대박! 밖에 애들 부를까? 애들 불러. 응? 잠깐만. 알았어. 너 이거 구운 김치인지 알고 있었어? 구운 게 있었어? 줘봐 봐. 명이나물 싸서 먹어봐. 그리고 한 맛 더 있어. 진짜 환상의 먹개비들이다. 아주 그냥 귀여워 죽겠어 진짜. 둘이 잘해봐. 결혼은 따로 하고 먹을 때만 만나. 그래야지 각자의 배우자들이 삼시세끼 이꼴 어떻게 보고 살아. 아 이승규야! 아 이거 진짜 맛있다. 앉아 흔들하지 마. 말로는 다짐할 순 없지만 당신만을 사랑합니다. 때로는 내성적이라며 때로는 약물 과다 복용. 눈 감는 그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.
집에 안 적어도 왜 이렇게 안 와? 늦으면 없는 거지 뭐. 오셨다. 컨디션이 좋은 걸 보니 환자 상태가 좋아졌군. 퇴원이 임박이거나. 야, 야. 제이가 똥을 잘 싸. 아, 그래. 축하해. 똥이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뻐. 먹으면 바로바로 얼마나 잘 싸는데. 똥이 너무 예뻐. 내 빵은 내 거 어딨어? 우리가 다 먹었어. 지금 똥으로 변신 중이야. 어, 말해. 나 지금 갈게. 간다. 야, 거기